안녕하세요, 종이쌤입니다. 오늘은 예쁜 포인세티아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크리스마스에 포인세티아 꽃 아주 잘 어울리는 꽃이지요. 색종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예쁘게 접어 볼게요. 그럼 포인세티아 만들 준비물은 빨간 색종이 7.5cm 4장, 5cm 초록색 색종이 2장, 그리고 장식할 로고하고 스티커 빨간색, 또 눈꽃 스티커 풀 가위가 필요해요. 포인세티아를 먼저 접어 볼게요. 15cm 색종이를 네모 접은 다음에 자, 이렇게 문접기를 접어서 8장이 되도록 잘라주세요. 이렇게 8장을 잘랐어요.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.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. 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. 펴고 반대로도 X표가 나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까지 한번, 두번, 양쪽 다 한번, 두번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지요. 그것을 요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뒷장을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중심에 맞춰서 뒷장을 빼면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모두 다 접어주세요. 이렇게 8장을 다 접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하면 한 장은 이렇게 넘겨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에 풀을 칠해주시고요. 이거는 또 이렇게 넘겨주세요. 그래서 여기다가 딱 맞게 붙이고 다시 원위치, 또 여기도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파리 연결이 되지요. 다시 한번 또 넘기고 풀을 칠하고 넘겨주고 마주보게 붙여주시고요. 또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하면 포인세티아 꽃은 완성이 됐어요. 자, 이 꽃잎은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펴서 반대편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양쪽을 한 번씩 접어주고 다시 편 다음에 고기 선까지 맞춰서 한 번을 더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것을 안쪽으로 접기, 이 안을 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양쪽 다 이 안을 펼치고 안쪽으로 접기를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요 한 장을 여기 선 맞춰서 접고 다시 선까지 올려주세요. 뒤쪽도 마찬가지로 선까지 내리고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고
오려주세요. 그런 다음 펼쳐주세요. 요거를 네 개를 다 붙여도 되고요. 세 개만 쓸 거면 요 가운데를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주시고 펼쳐주세요. 하나, 둘, 하나 더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. 마늘 자른 다음 벌려주세요. 네 개를 다 붙이시려면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. 세 개로 붙이려면 하나를 떼어주셔도 돼요. 네 개 붙일 경우는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요건 네 개를 다 붙여볼게요. 뒤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쁜 포인세이티아가 완성이 됐어요. 예쁘게 만드셔서 크리스마스의 장식에 사용해 보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. 안녕.